야, 유리를 누가, 유리가 깨져 있다. 입구에. 누구 있어요?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? 와, 곰팡이 보소. 우와. 한 시간 얼마예요? 건물이 2층까지 있던데. 어, 뭐야, 뭐야. 어, 나 깜짝 놀랐어. 어, 깜짝 놀랐어. 일단은 좀 탐색을 해볼게요. 내부 인테리어는 예쁘게 해놨네.
2016년 애창곡. 대충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. 2016년이라. 그럼 2016년 내에 폐업을 했다는 뜻인데. 여기 노래방이 운영했을 때부터 운영했을 때부터 귀신이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사건이 있었던 노래방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사건이 있어서 귀신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귀신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, 보니까.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뭔가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귀신이 좀 외부에 있는 귀신을 좀 불러들인 건데.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긴 해도 산을 약간 깎아서 만들었어, 이게. 위치가. 이 뒤에는 산이거든요. 대표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, 대표적으로. 대부분 비슷한데, 물론 안 그런 노래방도 있지만,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, 여기 거울이 있죠. 여기 거울이 있어요. 여기 거울이 있어요. 근데 그 거울이 배치를 할때 웬만하면 마주보기 배치를 하면 안 돼요. 대부분 이런 방이 많아요, 여기는. 그 심령의 파장이 거울로 통해서 많이 나가거든요. 거울로 통해서. 그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귀신들이 자주 지나가는 자리예요, 여기가. 근데 저 밖에 유리는 누가 깼을까? 주인이 깬것 같진 않아. 여기는요,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왔던 데가 아니고, 그 노래방 그 도우미 하시는 분 있죠? 그 대기했던 자리 같아요. 노래방이 2층까지 있으면 2층까지 있는 경우 없는데, 여기가 외진 데다 보니까 주인이 약간 살았던 것 같아요. 거주를 했던 데 같아요. 와우. 주인이 거주했던 데 같은데. 와우, 여기가 곰팡이가 장난 아니네, 이 방이. 오, 머리 아파. 진짜 머리 아파. 천장까지 내리잖아. 물로 이상하게 들었네. 강제로 뜯었나? 뭐 빠루 같은 걸 뜯은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방마다 전부 다 향을 피웠어요. 이렇게 거의 전체적으로 곰팡이 폈는데
어떻게 그 가건물을 지어놨는데? 최근에 뭘 만들었는데 이거? 약간 창고식인데요? 어, 여기는 뭐 하던 애였지? 와우. 2층이 이런 데였어? 1차는 1층에서, 2차는 2층에서네. 이게 모텔방 같아. 모텔방. 뭔가 뭐, 저 이거 문이 왜 뜯어져서 이렇게. 누가 강제적으로 뜯은 것 같아요. 뭐야 이거? 물이 너무 고였어. 원래 이 방이 누가 사용했던 곳이었죠? 자, 노래방으로 다시 내려갑시다. 신발이 아동용 신발인데 이거? 등산하는 등산한데 보세요. 이거 아동용 신발이잖아요, 이거. 신발이 되게 작은데, 어른들이 신는 게 아닌데, 아무리 발이 작아도. 누구 있어요? 아, 그랬지. 아, 마치 처음 온 것처럼 하네, 지금. 자, 영가분에게 담배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. 뭐, 시발, 뭐야? 뭐야? 문 닫는 소리. 어, 문 닫는 소리 어디서 났지? 보시다시피 여기 바람이 안 들어와요.
바람이 산 쪽으로 이쪽으로 오거든요. 이쪽으로.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바람이 안 들어와. 바람이 들어왔으면 이게 바로 입구 앞인데 여기도 문 닫혔어야죠. 그게 정상이지. 방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. 제가 여기서 영가분에게 담배를 한번 드려볼게요. 와서 피세요. 잘 피네. 여기 노래방이 운영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? 20만 마를 뿐입니다. 자, 일단 여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. 유리를 깨고 글자를 일단 나란히 놨어, 이불로.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. 누가 이런 식으로 일부러 놨어요.